양동근 과장님, 사내 아직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내부 통화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한테 어떤 분이 이 SNS를 통해서 제보를 했는데요. KBS 재직하시던 분인데 성추행을 당했던 적이,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KBS에 문제 제기했는데, 희한하게도 KBS 이사규정은 징계시효라는 게 있나요? 예, 징계. 예. 2년으로 돼 있어요. 2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도 못하는 게 돼 있다. 이게 말이 되죠?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 안 보십니까? 고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국가기관방송이라고 자부하는 KBS라면 선동하는 선정승부하는 게 있었는데, 징계시 자체가 2년이 있어서 처벌을 못했다. 그분 사연 아세요? 제가 그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회 이미 미투운동이라서 크게 쟁점만 될 테나 했는데, 어쨌든 피해자의 관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혹시 뭐 가깝다고 해서 속된 말로 같은 편이라고 봐준 건 안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. 징계시효 없애고 그게 중에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KBS 여성 지원 540명이 지난 2월에 입장문을 낸 게 있는데 아시죠? 뭐냐면 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, 피해자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마련, 인사위원회 남녀성 비를 1대로 구성해 감사 대상자는 대기 발령 대달, 징계시효로 5년을 대상해달라 이런 것들인데, 뭐 대체로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, 징계시효 5년에 대해서는 좀 전 이게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이 내규도 만들어서 빨리 하시면 좋겠는데 하실 겁니까? 예, 그러겠습니다. KBS가 지난 10월 1일자 성평등센터를 출범을 했습니다. 센터에서? 예. 센터도 필요하겠죠. 그런데 예. 이런 규정도 좀 만들어서 징계 내규를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이게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스 보면 남자 한 분, 여자 한 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꼭 첫 멘트나 뭐 중요한 뉴스는 남자분이 해야 됩니까? 그거 편견 아니에요? 예, 꼭 여자분이 하면 안 됩니다. 제가 어쨌든 아침에 제가 열심히 뉴스를 보는 편인데 남자분이 혹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정해놔야 됩니까?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그 날마다 좀 돌아가면서 먼저 멘트를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서 이 편견이라는 것을 좀 이게 중요시하면 좋겠는데. 예, 좋은 의견이라고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